가입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페이스북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 가입하기를 통해서 가입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가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입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화면이 이런 형태로 뜨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퍼블릭, 인조이, 프로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퍼블릭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인조이 계정 같은 경우는 온라인 용량이 500메가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비용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는요. 프로 계정 같은 경우는 인터넷 유무와 상관없이 데스크탑이라는 것을 연간 단위로 설치를 하셔가지고요. 데스크탑을 통해서 프레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 유무와 상관없이. 자,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화면을 좀 내려보시면요. 퍼블릭으로 가입하지 마십시오. 퍼블릭으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이 밑에 보시면 학생인 교사라는 버튼이 별도로 있습니다. 프레지는요, 교육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 학생, 학교에서 인조이 계정까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학생인 교사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인조이 에듀라고 해서 이 인조이 계정까지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가입하기 보이시나요? 여기 가입하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요. 어떻게 학생인지 인증을 해 주냐? 학교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돼요. ac.kr로 끝나는 학교 이메일을 입력하시게 되면요. 인증을 해 줍니다. 제가 뭐 저는 인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쓰시고 계속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처럼 이런 메일이 뜹니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학교 웹메일로 웹메일 접속하실 수 있으시죠? 학교 웹메일. 학교 웹메일로 프레지 본사에서 컨펌 메일 하나 보내놓았을 겁니다. 그 컨펌 메일을 열어서 그 컨펌 메일 안에 있는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성함 쓰시고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학교 웹메일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학교 웹메일에서 프레지.com에서 온 메일 중에 특정한 URL, 그 URL을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알려드릴게요. 프레지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성함이 있습니다. 이 성함을 클릭해 보시면 로그아웃이 나와요. 자, 프레지에서는 별도로 로그아웃을 안 하시면요. 얘가 컴퓨터가 꺼졌다 켜져도 계속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모든 파일이 온라인에서 관리되는 만큼 로그인을 하셨으면 반드시 개인 PC가 아니고서는 로그아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파일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면 크게 탭이 네프레지, 배우기, 탐색 탭이 있는데요. 얘네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프레지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새로운 프레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내가 만든 모든 문서들이 보관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새로운 프레지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프레지 실습이라고 파일 제목을 입력을 좀 해 주십시오. 파일 제목을 프레지 실습이라고 입력을 좀 해 주시고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육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지가 로딩되는 화면에 학사모를 쓰고 나타나요. 일반 계정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요. 교육 계정은 지금처럼 학사모를 쓰고 첫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로딩이 다 되고 나면 이 템플릿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저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화면만 봐주십시오.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여기서 이 아이스버그라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선택 버튼을 저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그걸 선택하고 나서 바로 화면으로 보게 되면요. 자, 이 화면을 보면
어떤 문장이 떠오르시나요? 빙산의 일각. 제가 지금 파일을 불러와서 바로 슬라이드 쇼 모드만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움직여 보면요. 첫 화면이 얘고요. 두 번째 화면이 얘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얘고, 네 번째가 얘고, 다섯 번째가 얘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화면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라 다 정해져 있어요. 템플릿은. 프레이즈 본사에서 특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기본적인 움직임을 다 만들어 놓은 게 템플릿입니다. 각 템플릿은 각각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